관련 3법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님께서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의원님의 후보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주제는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입니다.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저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은 토지 면적의 77.3%, 가액의 57.6%입니다.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가액으로는 73.3%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는 전체의 92.4%, 가액 기준 90.1%입니다.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의 규모는 5억 7천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입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평균에 비해서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의 18.4%나 됩니다. 이것들이 2019년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게 높게 형성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등을 야기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민의 공공재산입니다.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를 거의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입니다.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하지만 그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시장 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자산 불평등 해법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법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토지공개념 3법입니다. 헌법 해석상 토지공개념은 이미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생깁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안하신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 배경도 그것입니다. 저는 토지 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 토지 공개념 강화와 주거권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주거복지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도 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여러분께 이미 자료로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약 7.4%로 OECD 평균 약 20%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국공유지 비중이 전체 국토 면적의 33.6%에 불과할 만큼 적고 민유지는 50.5%이지만 상위 10%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공택지 개발을 하면 그것을 민간에 분양해 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그 주택은 엄격한 공급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입주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지고 그것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구조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소유상환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효토지를 토지은행을 설립해서 국가가 매입하고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토지를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데 활용하고 토지 임대부 형태의 주택 공급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위한 재정 로드맵도 준비해 가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얻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주거복지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목적세 권임 개념을 도입함으로 실효성 있는 조달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50조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합니다. 그 일부를 채권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연기금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ESG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회 책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추진 노력입니다. 불로소득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준비되는 대로 새로운 해법을 계속 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